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차량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브랜드, 네, 그 브랜드 중에서도 이 가성비 좋은 패밀리 세단으로 돌아온 차량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미국의 자존심이죠. 캐딜락 브랜드의 CTS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보시다시피 정말 이 다부진 느낌, 거기에 안전성에서도 최고의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네, 이 차량 딱 두 가지 포인트만 잡아드리면은 첫 번째가 가성비입니다. 네, 가성비 너무나도 좋고 거기에 두 번째 바로 이 안전성인데요. 강성과 안전성 모두 다 갖고 있는 이 차량,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은, 네, 저희 요차 어때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 금액은 899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차량 일단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2011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단 9만 키로, 네, 9만 키로밖에 달리지 않은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캐딜락의 CTS 3.0 럭셔리 등급을 준비했습니다. 네, 요 차량 제가 일단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난 무엇보다 가족의 안전이 우선이다. 안전성과 강성 쪽으로도 다부진 차량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분들께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드라이빙의 재미를 느끼고 싶다, 좀 차량의 강성이 좋은 차량을 원하셨다 하시는 분들, 이 차량이 정말 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차량 이제 외관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반짝반짝한, 네, 이 블랙이 정말 잘 어울리는, 그 중에서도 관리 상태 지금 최고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동을 켜놨거든요. 정말 너무나도 정숙하죠. 매우 부드럽고 정숙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본네트 쪽으로 흠집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천장이 다 비칠 정도로 외관 관리 상태, 지금 가히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앞부분의 그릴 상태도 정말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캐딜락 하면은 가장 상징적인 게 바로 이 라이트일 것 같은데요. 일자로 퍼져 있는 이 라이트 때문에도 좀 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시면은 크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차체가 좀 더 커 보이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라이트 워셔까지 전면부에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측면부로 봤을 때 휠이 신품처럼 너무나도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타이어 상태 한번 보여드리면은 약 한 60% 정도 타이어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측면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 검은 색깔 차량이라 좀 더 문콕이나 기스에 취약한데 지금 너무나도 깨끗하죠. 뒤에 휠도 지금 동일하게 기스가 없습니다. 네, 휠 관리 상태 지금 최고예요. 네, 그리고 뒤에 타이어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뒤에는 한 30,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올 건데요. 캐딜락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른 게 이 승리의 V자죠. 네, 보시면은 앞에도 약간 V의 형상 갖고 있는데 뒷면은 확실히, 네, V자의 형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보시면은 여기 범퍼 끝, 네, 요 위에, 요 가운데까지도 너무나도 깨끗하고, 크롬 라인 쪽에 지금 기스 하나 없이 정말 외관 컨디션에서는 최고입니다. 트렁크부터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트렁크 공간 어마어마합니다. 네, 안으로도 깊고 양옆으로도 넓은 공간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트렁크 관리 상태까지도 너무나도 깨끗해요. 정말 전 차주분이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관리 상태 최고입니다.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당연히 전체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저는 이 뒤에 모습이 정말 예쁜 게, 아무래도, 네, 이 뒤에 쪽에 핸들을 좀 더 키워놓으면서 확실히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관리 상태가 지금 거의 말이 안 됩니다. 네, 외관적인 관리 상태 너무나도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관 한번 둘러봤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어떤지 실내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이 CTS 차량 정말 실내에서 스포티함이 돋보이는 차량이고요. 정말 지금 실내 컨디션들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천연 가죽의 시트 상태부터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차량
미국을 대표하는 차량이죠. 그만큼 오디오 쪽도 신경을 썼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보스 오디오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오디오 쪽에서도 정말 일가견이 있는 브랜드죠. 네, 그리고 옵션 한번 설명드릴 건데 운전석과 주후석은 뭐 당연히 전동 시트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두 개까지 메모리 시트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이 핸들로 보시면은 핸들도 이렇게 3포크의 핸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그리고 볼륨 버튼 들어가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이렇게 3구의 계기판으로 들어가 있는데 좀 포르쉐 같은 그런 느낌? 네, 동그란 3구의 계기판에 가운데 보시면 270km까지 써 있는데 정말 출력적으로도 남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계기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넘어오시면은 ECM 룸미러 뭐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뒤로 보시면은 블랙박스도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저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하이패스까지 정대리가 얘기하는 요 부분, 네, 풀옵션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 센터페시아에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지지선까지 정말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볼륨 버튼과 그리고 오디오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이 내비게이션 쪽에 퀵 메뉴 버튼들 전체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는데 확실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CTS 아이덴티티죠. 운전석 쪽, 주후석 쪽 전혀 다른 온도로 조절할 수 있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에 열선 시트 기능도 3단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스포티한 이런 그레인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실내가 정말 고급스러우면서도 약간 스포츠카 같은 느낌? 그런 느낌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자리에서 옵션들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 뒷자리 공간은 얼마나 나오는지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이 캐딜락 차량 정말 소재 자체에서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겨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시트 전체적인 느낌이 정말 고급 가죽 소파 같은 느낌? 네, 딱 앉았을 때 착장감도 그렇습니다. 네, 정말 편안한 가죽 소파에 앉아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뒷자리 공간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뭐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4인 가족이 탔을 때도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 세단으로 쓰기에도 딱 좋은, 정말 강성 좋은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뒷자리 공간까지 이제 살펴봤으니까 이 차량 끌고 나가서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시운전을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CTS 차량 저희가 많이 리뷰도 했던 차량인데 6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출력 또한 엄청난 차량인데요. 제가 이제 살짝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치고 나갈 때 되게 강력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 배기음이 재밌는 펀드라이빙 할 수 있을 것 같은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봐드릴 건데요. 살짝 밟다가 네, 브레이크 한번 밟아볼게요. 와, 브레이크 하나만큼은 지금 최고입니다. 정말 확실하게 세워지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엔진 쪽, 미션 쪽, 뭐 브레이크 성능까지도 지금 최고의 컨디션을 갖고 있는 이 차량, 이제 제가 내려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에 앞서서 엔진룸 열어봤습니다. 확실히 스포티해요. 앞에 보시는 이 스트럭바까지 정말 강성을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 바로 이제 엔진 소리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확실히 정숙하고 정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 상태 매우 좋은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차량 스펙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2011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단 9만 킬로밖에 달리지 않은, 단순 교체도 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죠. 캐딜락 CTS 3.0 럭셔리 등급의 차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이 차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두 가지 있죠. 일단 첫 번째가 바로 가성비입니다. 네, 가성비에 걸맞게 저희 이 차 어때 판매 금액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899만 원. 네, 899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정말 가성비 쪽에
최고의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가 아까 보셨던 이 스트럭바까지 해서 강성과 거기에 안전성까지도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패밀리 세단으로 딱 제격인 차량을 오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위에 있는 대표번호 연락 주세요. 저 아님 정 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으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들이나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이 아래에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 내용들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들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6시에 올라오는 저희 영상들 놓치지 않고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차종 그리고 더 특별한 차량으로 찾아뵐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